독일인 선교사 칼 귀틀라프의 한국 선교 18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서 열렸습니다. 칼 귀틀라프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구 동일교회와 칼 귀틀라프 선교 기념회가 함께 마련한 네 번째 행사인데요. 대구 CBS 이강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뱃길로 80여분을 내달려 도착한 작은 섬 고대도. 항구에 도착하자 지난 10일 개소한 동일교회 고대도 선교센터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틀라프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고대도와 인근 도서의 선교, 선교사 훈련과 재교육, 그리고 안식년 선교사들의 피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 전시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선교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고대도 선교 유적지 탐방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교를 한국이 최초로 이렇게 실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문화 전달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양성 교육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곳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는 칼 귀틀라프 선교 활동의 의미를 담은 학술 심포지엄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IT 분야 발표에 나선 동일 프로이대 IT 선교연구소 김태영 목사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여행레저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 중에 있는 고대도 어플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기독교 유적지인 고대도와 함께 칼 귀틀라프 선교사를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진 한여름밤의 축제는 칼 귀틀라프 선교사가 처음으로 발을 내딛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조성된 기념공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음악회와 샌드아트, 해설이 읽는 영화 등으로 참석자와 주민이 화합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독일인 선교사 칼 귀틀라프의 한국 선교 185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강현입니다.